자, 핵심 체크 74쪽. 관로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They wondered. 그들이 궁금했다. How the dealer had got the chair. 그래서 궁금했던 거 과거고요. 그래서 그 상인이 어떤 식으로 그 의자를 얻게 되었는지, 구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했던 거, 뭐 여기서 중요하게 표시할 만한 거, 궁금했던 거 과거. 그 다음에 구했던 거 대과거. 대과거에 했던 행동을 과거에 궁금했다. 이걸 먼저 해야지 얘를 궁금해할 수 있겠죠. 선후 관계를 따져서 먼저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과거라서 먼저 일어난 일을 대과거로 처리해놨습니다. 그다음에 My dog had never seen a cat until she met Molly. 오케이, 그래서 내 개는 본 경험이 없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경험적 용법이죠. 그렇죠.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있고. 그림 그리기. 그림의 떡이에요. 자, 그래서 내 개가 이렇게 기준 현재 시점 표시해 놓고, 그녀가 뭐 개, 나의 개가 암컷인가 봐요. 그녀가 몰리를 만날 때까지는 고양이를 본 적이 절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몰리 만남이죠. 이게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전까지 경험이니까 그 전까지는 못 봤는데 과거에 만나서 그제서야 고양이를 보게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 뭐 요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와요. 칼질해서 우리말 영어로 만들기 같은 경우에. 이 사탕은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이다. 것이다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이 사탕이 그거야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this candy is 가면 되겠네. this candy is.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었다. 그렇죠. 과거에 먹고 싶었다. I wanted to eat. 뭐 그러면 this candy is I wanted to eat 했고, 이 자리에 the thing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다가 the thing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없애고 좀비 사라지고 이 자리에다가 what을 살포시 넣으면 되겠죠. This candy is what I wanted to eat. 좀비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뭐 여기 살펴보면 지금 이제 그 관계사절 what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것이다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가져온 것, 뭐 그것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 했었다부터 가주면 되겠고, she liked로 시작되겠네요. she liked. 뭐 바로 다 가죠. What 그녀의 남편이 가져왔으니까 her husband. 그 다음에 여기에 가져왔다를 혹시 이과의 문법을 적용했나? 안 적용했네. husband가 brought. 그 다음에 좀비 없애주시고 home 점검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she liked what her husband brought home. 오케이. 자, 이과의 문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마음에 들어 했던 게 과거니까, 저 지금 주어 동사 두번 나오고, 이게 대과거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냐면 had brought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데, 선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둘다 과거 시제로 해도 뭐 의미 전달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 미리 형광펜치라는 거 아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거 한 단락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 형광펜 칠해봅니다. 아, 이 페이지에 다 형광펜 쭉 칠해볼까요? 미리 예상해봅니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대충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화 나오고. 뭐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더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 끝까지 갑시다. 이렇게 일단 묶어줘 보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 일시정지하고 표시합니다. 형광펜 칠하는 거 같이 할까요? 그래서 뭐 사이릴인가요? 사이릴 보기스 was an antique furniture dealer in London.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전체적인 캐릭터 그다음에 직업 이런 거니까 내용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He was known for buying good things at a low price and then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Be known for 할 거고 뭐 at a low price 그다음에 at a high price. 그래서 저가 매수 고가 판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셋뭐뭐 대니 셋중 뭐냐 그다음에 병렬 구조 앤드 나왔고 그다음에 셀링은 왜 이렇게 생겼냐 뭔 생략이죠 여기 뭐가 생략됐냐 같이 이어서 할 거고요 여기에 이런 게 생략됐으니까 얘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해뭐 대미 가리키는 거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at a low price at a high price people asked him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뭐 asked 하고 had got 살펴보겠고 뭐 where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살펴보겠죠 But he just said it's a secret 이에 대한 얘기 하겠고 그 다음에 Mr. Bogey's secret was simple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얼마나 심플하길래 뭐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방법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He went to small towns every Sunday and knocked on the doors 그래서 뭐 병렬 구조 시작됐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병렬 구조 시작됐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여기 뭐가 생략됐냐 여기 이런 게 생략됐으니까 얘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이런 게 생략됐으니까 얘 이렇게 생긴 거야 병렬 구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he told people that he was a furniture dealer 뭐 that 뭐 told 뭐 이런 것들 자기소개한 거죠. People didn't know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so Mr. Bogies took advantage of them.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so 앞과 뒤, 그 다음에 수거 take advantage of. 뭐 데미 가리키는 거 쉽고요.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오케이, very cheaply 대신 쓸수 있는 표현 뭐 이런 거 있죠. Now it was another Sunday. 뭐, 이에 대한 얘기. 여긴 another. 여기 보면 뒤에 one, the other고요. 여긴 another고요. 여기는 왜 another고, 여기는 one이고, 여기는 왜 the other냐, 이런 거. It was another Sunday. And Mr. Boogies was in a small town again. And the house he visited. 뭐, 전치사 챙기시고요. 여기 생략. He met two men. 두 명을 만났죠. 두명 만났는데 한명 소개하고 나머지 한명 소개하는 거. One was Rumins and the owner of the house, and the other was his son Bert. 오케이. 뭐 여기도 뭐 일단 뭐 등장인물들 남자들이 셋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남자들이 셋 나오기 때문에 he나 s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런 것들. 잘 챙겨셔야 되겠죠. 내용 파악을 위해서 루민스 the owner of the house 그다음에 his son 루민스 son Bert 그다음에 I buy old furniture. Do you have any? Asked Mr. Borges. No, I don't. Said Rumins. Can I just take a look? 뭐 take a look? 뭐 허락받고 있고요. Asked Mr. Borges. Sure, please come in. Said Rumins. 그 다음 부분
Mr. Brookings first went to the kitchen, and there were nothing. 별 소득이 없었네요. 다음에 he then moved to the living room. 오케이, 뭐 너무 많이 했던 거. And there it was. 자, 뭐 감탄문 있는 거 보니까 키친에서는 in the kitchen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는데 living room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오 뭔가 있었던 모양이죠.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이거는 여기 원래 이거는 문장이 아닌 거 눈치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아니죠. 그다음에 뭐그 외에는 뭐 잉글리시에 또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다음에 퍼니처를 셀수 없기 때문에 뭐 일어난 일 이런 거. 그다음에 he was so excited that he almost fell over. 뭐 he가 가리키는 거 너무 쉽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렇게 almost 어휘 좀 챙기 봅시다. 이렇게 what's wrong? Bert asked. 아들이 물어보네요. 뭐 이것도 이거 대화 파트에서 했던 거니까 뭐. Oh, nothing. 뭐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거죠. Nothing at all. Not at all에 대한 얘기. Not이라고 하면 안 되네. No하고 thing 같이 거네. 어쨌든 not at all하고 같은 거. At all에 대한 얘기. Mr. Brookings lied. 이번에는 거짓말했다죠. He then said with a straight face. 뭐 he가 가리키는 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는 he, she 지칭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어려워지니까 쉬울 때 연습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 with a straight face. 수고로서 외웠죠. This table is a reproduction. 뭐 reproduction 어휘 챙기시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라든지. It's worth only a few pounds. 뭐 이에 대한 얘기. Worth라는 어휘. 오케이. 그 다음에 worth의 특이한 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a few 뒤에 뭐 왔네요. Only a few. 뭐 only를 넣어서도 느낌을 주고 있죠. Only a few pounds. He then added. 힌트가 가리키는 거 챙겨볼 만하네. I think I may buy it. 근데 내용 때문에 he가 금방 들통나네요. 이런 것들. The legs of the table at home are broken. 뭐 이게 얘도 왜 is가 아닌가?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I can cut off the legs of your table and attach them to mine. 예, 그래서 뭐 cut off라는 표현은 뭐 그게 어렵지 않지만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legs of your table.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병렬 구조. 데미 가리키는 거. attach A to B. attach 반대말. 마인이 가리키는 거. How much? Rumins asked. Rumins가 누군지. Not much, I'm afraid.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말 뒤에다 붙일 수 있겠죠. This is just a reproduction. 다시 한번더 거짓말하고 있고요. Said Mr. Bogis. So, how much? 10 pounds. 10? It's worth more than that. 예, 뭐 more than 이 표현 worth라는 녀석이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보니까 딱 봐도 품사가 뭐다라는 게 들통이 나죠. 근데 이런 품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가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이해요. 뭐 대시 가리키는 거, 이시 가리키는 거, 지칭 찾기. 그다음에 how about 15? 누가 한 말일까? 이거 make it 50. 누가 한 말일까? 이런 것들.
Who said this? Well, 30. This is my final offer. 뭐이말 때문에 이거 누가 말했는지 금방 나오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final offer 뭐 이런 표현, offer라는 어휘 챙기시고요. Okay, it's yours. 뭐 it's 있고요. But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뭐 계획 묻는 거죠. 방법, 그다음에 미래 시제 계획. This thing will not go in a car. This thing will not go. 크기가 크다는 게 보입니다. This thing will not go in a car. 뭐 this thing 밑에 나와 있는 거 챙기시고요. 없더라도 we'll see. 오케이,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겠죠? Mr. Bogie said and went out to bring his car. 뭐,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 On his way to the car. 뭐 이런 전치사들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요 표현 자체. On his way to 무엇? Mr. Bogie couldn't help smiling. 중요한 표현 나왔죠? 뭐 돕다 이런 거 아니고요. Cannot help doing, couldn't help smiling. The table was 이거 주요 문법.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Was what? 좀 주의 있어라.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살아 있네. He couldn't believe his luck. 뭐 his luck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Dad,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What if란 표현. He might not pay you, said Bert. He, you, 지칭찾기. Rubin's dad had an idea. 되는 얘기.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said Rubin's. Great idea, said Bert. 와우, 여기서부터. Bert then took out a saw and began to cut off the legs.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요 문법.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다음에 제안하기. 그다음에 여기에 어순. 그다음에 Bert then took out a saw, 어순. Began to cut off the legs. When Mr. Bogis came back, 또 요거 주요 문법이 나오네요. The legs had been cut off. 아까 설명 자세하게 드렸고요. Don't worry, this was a favor. This 지칭.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t charge you for this. 뭐 charge A for B고요. This가 가리키는 거. I가 누구냐, you가 누구냐, 지칭찾기. Said Rubens. Mr. Bogis was so shocked that he couldn't say anything. 이런 것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시해 두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뭐 시마학습 프린트물도 시마학습 프린트 안 줬나? 시마학습 프린트 왜 없는데 없다고 얘기 안 합니까? 시마학습 프린트 주 달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